요즘 레트로 이쁘던데. 몸풀때 이거 입어요? 네, 오늘 몸풀때 그거 입고 입장한다고 하시네. 좋은데? 내 자리. 우와, 이거 입고 몸풀어요? 어! 레트로로 딱. 아, 씨. 예, 들어가도 되나? 집에? 그건 안 돼. 안 돼, 안 돼. 오늘 하루만 계약을 한 거래. 아. 이거 입어. 하나쯤 없어져도 되지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내내 이한범 선수랑 같이 뛰었는데 좀 허전하시겠어요 이제? 주성이가 울었어요. 주성이가 울었어요. 한범이 없어서 이제 태성이가 이렇게 앉아서 한범이 빈자리를 조언 좀 해주셨나요? 제가 조언할 하기보다 한 번이 워낙 알아서 잘 하니까 가서 다치지 말고 잘하라고. 야 신진아 너 좀 쉬어줘야 되는데 내가. 선생님 저 내일 데프팅 가는데. 자 우리 회원들한테 먼저 인사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무입니다. 오늘 재밌게 잘 놀다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상입니다. 애기들하고 신나게 놀아볼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좋았어. 파이팅!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응원을 받으세요.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 자, 드립을 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오전에 너무 운동이 세게 했어. 알려주면 좋아요, 앞에서. 거의 못 봤어요, 지금. 자. 사이 같이 했어요. 저 새끼 또 알려주고 있어요. 몸이 약해가지고. 허! 대결은 정상팀 승리! 1대1. 애들 미안해. 야 지금 정상팀 승리! 출발! 자 땅끝이도 안 돼요. 선수가 어린이 들어서 덩크슛 하는 거 인정. 누구 들어줄까? 누구 들어줄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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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들어주세요. 저 들어주세요. 저 들어주세요. 그렇지. 빨리 저 들어주세요. 저 들어주세요. 빨리 저 들어주세요. 네. 이승모하고 화이팅. 이승모. 화이팅. 강상희. 화이팅. 카드는 안 나와요? 카드는 소감 알찬이가. 아 여기서 받는 게 아니라. 요거 뽑으시는데요? 네. 하나 예. 예비도 확인했고요. 안녕. 응원도 한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규쌤 화이팅! 우리 감독 대행님 꼭 오늘 이기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하기 바랍니다. 에피서울 화이팅! 화이팅! 그래서 우리 울산을 되는 모습을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영아. 왜 갔어? 그게 안 그렇게 가야 돼. 어디 가냐? 아저씨? 거의 울산. 감독님. 그 짜장면 먹고 왔냐? 짜장면 먹고 왔어. 짜장면 먹고 왔어. 머리 파마 와야지. 어? 파마가 한 개는 파마 해가지고 이제 길어져가지고 그렇지. 우리 유니폼 누네 이거 입어? 아니요 이거 몸밤 좀 쓰고. 못 뛰어? 네? 또 뭐 또 선배를 위해서 또 뭐 죽을 듯 말듯 해가지고 또 뛰고 가는 거 알아. 어? 열심히 해야죠. 응? 어?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작전 뭐야? 네? 작전 없어. 기성용 하는 거.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지만 그 시간 안에는 90분 체력을 다 쏟아야 돼. 그렇지 못하면 10분 안에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킨다고 했고 여러분들은 도와서 그 부분에 지켜주는 노력을 해. 나는 경기장에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데 싸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지금
운동장에 나가지. 내가 상우리를 까서 저 선수가 더 터트려져야 내가 살아도 뭐 우리는 뭐 4위고 이런 거 이제는 필요 없어. 그냥 울산이랑 페이소리랑 경기하는 거야. 나는 충분한 눈에 프라이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절대 명단에서도 절대 안 밀려. 경기장에서 싸우라고. 아까 우리랑 할 때 7경기에 7골 넣었어. 치욕적인 데이터라고. 그 선수 골 닫고 있는데 너네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나는 그건 절대 용납이 안 돼. 나하고 같이 하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하고 같이 하는 시간은 그건 절대 안 돼. 송영이 보스를 도와주면서 경기를 원팀으로 내 생각, 네 생각 이런 건 없는 거야. 내가 지금 느낌이 좋은 거는 여기 있는 모든 스펙 오늘 경기를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 그 하나밖에 없는 거야. 너네 할 수 있다. 너네 생각하는 대로 될 거라. 그것만 생각하고 준비했어. 오케이? 네. You are in starting member today, right? Yes. How do you feel now? It's been a long time. Yeah, excited to play finally. Hope we can have a good game, and of course I hope we can win and take the 3 points for us today at home. 모든 선수들이 이제 경기를 할 텐데 단 한 사람이라도 경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거나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으면 경기에 나갈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오늘 정말로 경기를 이기려고 하면 정말 여기 있는 모든 선수들이 힘을 합치고 정신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너네 이렇게 옆에 다 동료들을 둘러봐봐. 다 좋은 선수들이야. 정말로. 지금까지 우리가 경기장 안에서 그런 모습들을 뽐내지 못했다고 하면 오늘이 내가 봤을 땐 정말 좋은 모습이라고. 상대는 1위고 상대는 최고의 선수들이 최고의 팀이잖아. 근데 우리가 과연 얘들을 상대로 얼마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시험해보는 게 좋습니다. 뭐 말이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아. 너무 많이 한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각자가 오늘 경기에 대해서 좀 더 진중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만 생각해서 나가면 기본적인 것만 하자. 항상 얘기하지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나가서 두려워가지고 그런 모습도 좀 우리 팀이 원하는 거 내가 해야 될 역할 이것만 생각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자고. 나머지는 우리 고참들이 책임질 거고 우리 코칭 스태프가 다 책임지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모든 걸 다 쏟아붙자고. 오케이? 예! 오케이 합시다 함께! 선수는 입점! 오늘 경기까지 하이브와의 엠투솔 공식 기적으로 수선 특! 관중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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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보신 분들께 대하여 은혜 충성! 오늘 데뷔 900일이네요. 900 줄게. 선수들 이렇게 다 같이 온 거. 네. 누구의 의지로? 아니죠. 저희 원팀. 원팀.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는 모두가 원팀을 아는 건가? 안 뛰는 선수들. 바깥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엔트리 안 들어온 선수들도 다 응원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저렇게 문단한 거는 우리가 지금 기는 다 모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는 새로운 팀이 돼야 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들어가서 싸워야 되고 상대를 죽여야 우리가 상대. 여러분들 믿는다고 오케이? 예! 역사! 예! 우리가 이길지 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먼저 나가서 보여줘야 돼. 전화, 이런 것들 모든 거 우리의 야망 다 가서 보여줘야 돼. 오케이? 싸우자, 싸우자! Let's fight. 함께! 가자! 예! 우리가 볼 갖고 있을 때 수유를 해야 돼. 우리가 수유를 하러 들어간 거 아니야. 차분하게 힘들 때 시간에 힘들 때.
45분! 야, 이 진짜 천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오케이, 오케이. 우리 할 수 있어, 오케이? 맞아, 오케이. 함께! 새로운 팀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전반전에 조금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이제 후반전에 실점하는 바람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사실 전반전에 김진야 선수하고 임상임 선수 같은 경우에 딱 45분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들어갔었는데 굉장히 본인들의 해야 되는 역할들은 충실히 다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터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류첸코는 오늘 뭔가 일을 낼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충분히 자기 역할들은 다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4일 동안에 그걸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한 3명, 4명 정도밖에 안 나타난 것 같아서 그게 조금 더 아쉽습니다. 4일 정도 더 준비할 때 한 3명 정도는 더 나타날 수 있도록 또 다음 경기 슈퍼매치이기 때문에 더 투쟁심을 가지고 경기할 수 있는 선수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Tem muitos jogadores bons. A gente preparou uma estratégia no primeiro tempo, deu certo. Mas no segundo tempo eles conseguiram virar o jogo para 2-1. E aí a gente teve que abrir um pouco e aí correr atrás do resultado. A gente conseguiu empatar o jogo no final. E acho que um ponto foi justo para as duas equipes. Acho que isso é justo para as equipes. Ah, primeiramente, obrigado. Eu ainda não vi o gol, eu vou ver depois. Mas acho que o gol de hoje é um dos gols mais bonitos que eu já fiz na minha carreira. Acho que o do contra o Suwon que a gente ganhou também foi um bonito gol, mas acho que esse está em primeiro lugar, foi um bonito gol. Mas acho que o mais importante para nós também não foi só o gol, foi a gente conseguiu um ponto contra o Suwon. A gente vinha ganhando, a gente tomou a virada e conseguimos empatar no final. A gente tem que melhorar muita coisa ainda, mas acho que o importante também é a gente... A equipe lutou até o final, a equipe não desistiu. Acho que isso é o mais importante da equipe.